리딩보디 리딩보디 3 3-1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설명할 중요한 부분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도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케이, 끊어읽기 시작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Grab 하라고 한 거죠. 무엇을? Some popcorn을. 그 다음에 turn on the TV. 엄마야? 잠시만요. 예. Turn on the TV. 그러니까 뭐 해라 이러고 있어요. Grab some popcorn, turn on the TV. 그러니까 뭐 grab의 원래 뜻은 잡다 이런 뜻인데요. Some popcorn. 뭐 그대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팝콘을 좀 잡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팝콘을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Grab some popcorn. 팝콘 잡아라, 팝콘 준비해라. Turn on, 켜라 TV를. It's time to watch Star Wars. 그래서 Star Wars를 watch할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그래서 watch 하면 보다인데요. 그러면 하다시죠. 좀 이따가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다시 앞에 to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It's time to watch Star Wars. Star Wars를 watch할 시간입니다. 오케이, 요 it에 대한 설명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zoom, zap. 아, 붐, 잡, 줌, 뭐 뿅뿅, 뭐 슝슝, 뭐 이런 뜻이에요. 의성어라 하죠. 소리를 뭐 꽝꽝, 뭐 휑휑, 뭐슝뭐 뿅뿅, 뭐 이런 뜻이에요. 한 다음에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뭐, 두 대의 우주선들이 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만들었죠. 쏘고 있는 중인은 하다시에 ing 붙여서 쏘고 있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습니까? 어떤 시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쏘고 있는 중이다고요. 여기에 are가 온 이유는 two spaceship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것들이 쏘고 있는 중이다.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죠. they are shooting. 개들이 두 대의 우주선 들이 쏘고 있는 중이야. At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 서로죠. 서로 서로를 향하여. At은 뭔가 이렇게 조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두 대의 우주선들이 쏘고 있어. 누구를 향해서? Each other를 향해서. 서로 서로를 향해서. It is very loud. 그것은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하고 있죠. 엄청 시끄러워. 소리가 막 크게 들린단 말이죠. 해놓고 그다음에 but 나왔어요. But. You should not believe.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넌 믿어서는 안 돼. These sounds are real.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냐?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된다면 real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 소리들이 real이 아니란 말이네요. 그러면 you should not believe. 뭐뭐 해서는 안 된다죠. Should not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 뭐 should not believe 믿어서는 안 된다 뭔가 금지할 때 쓰는 겁니다. 뭐 해서는 안 된다. should not의 뜻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면 안돼 should not believe 뒤에 하다시 온다 했죠. believe 해서는 안돼 믿어서는 안돼 these sounds are real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돼 because there is no sound. 그래서 there is 원래 하면 뭐뭐가 있던데 뒤에 no sound 없는 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인데 옆에 접속사 붙였죠. 그럼 because까지 붙이면 소리가 없기 때문에죠.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in space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소리가 없다? 우주에는 because까지 붙이면 우주에는 in space에는 no sounds이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no sound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in space 우주 공간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뭔 소리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Moving air makes sound.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가 안만 길어봤자 셀수 없는 거리가 is이죠. 그래서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네요. 하다시에 움직이는 공기 다시 말해 그것이 안만 길어봤자 is이 make sound.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낸다. moving air make sound. but 그러나 there is no air 뭐가 없다. 아까 전에 there is no sound는 소리가 없다고 이번엔 there is no air니까 공기가 없다죠.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그러니까 moving air가 makes sound 하는데 there is no air in space니까 당연히 저 원인과 결과죠. 우주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no air가 원인이고 그러면 뭐도 존재할 수 없고 moving 하는 air도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there is no sound in space.
우주에 소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Tha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 Space is very quiet.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So는 그래서란 뜻으로 원인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죠. 뒷부분이 결과다. So 그래서 the sounds in Star Wars는 스타워즈 속에 나오는 소리들은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죠. 그것들은 could not be real. 뭐일 수가 없었다. 리얼일 수가 없었다. 진짜일 수가 없었다. 사실일 수가 없었다. So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스타워즈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사운드들이, 그것들이, 데이들이, 사운드들이 could not be real. Okay, 그 다음에 next time when you watch Star Wars. 다음번에 you watch Star Wars 할 때, when은 뭐뭐 할 때죠,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언제? 언제란 뜻으로 쓰이려면 when do you watch 이렇게 돼야 되겠죠? when 하고 뒤에 묻는 말이 와야 되겠죠. when do you watch 하면 너는 언제 보니? 라고 묻는 말이지만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 네가 본다가 왔으니까 you watch는 너는 본다인데 when까지 합치면 네가 볼때 다음번에 when you watch Star Wars on TV TV에서 Star Wars를 보게 되었을 때 다음번에 next time에 when you watch Star Wars on TV 했을 때 Turn down the volume. 뭐 해라? Turn down. 줄이다죠. Turn down 하세요. Volume. 소리를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막 전쟁하는 장면에 나오면 소리를 완전히 뭐 뮤트 버튼도 있죠. 뮤트. 묵은 버튼. 아무 소리 안 나는 버튼 누르면 그게 진짜 우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되게 어색할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녀석, 저 watch 앞에, 보다 앞에 to 붙은 거, 그 다음에 should not believe, 그 다음에 moving에 대한 얘기도 할 거래요. 그 다음에 뭐, should not believe 하고 could not be real은 똑같은 설명에 해당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 하시고요. 오케이,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몇 가지 자, 오늘 이번에 할 것은 조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조동사는 뭐 도울 조자에 동사 동자예요. 동사는 선생님이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를 도와주는 말이란 말이고요. 저는 그동안 양념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일단 먼저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저 am, is, are 또는 was나 were가 들어가 있는 비동사 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do, does 또는 과거 시제면 did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do, does 또는 did가 들어있는 하다시 문장. 그 다음에 will, can, should, may, must 이런 것들 또는 will의 과거형, would, can의 과거형, could 이런 것들 얘들을 보고 양념시 조동사라고 합니다. 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죠. can은 할수 있다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should는 해야만 한다. may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됩니까? 물어볼 때도 쓰고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과 그다음에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의 추측의 조동사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나머지도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중1이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5학년 학생들은 요거에 뭐이두 가지 뜻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사항을 얘기해 줄때 쓰죠. 뭐 must하고 should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다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should는 근데 좀 다른 점. should는 충고할 때 쓰는 거고요. must는 뭐 이거를 내가 하는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내거나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녀석들을 보고 뒤에 저 얘들 양념시 뒤에 뭐가 온다?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온다 했죠. 뭐 am, is, are가 와야 될 상황이면 be로 돼서 뭐 will be, can be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should be, may be, must be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얘들 양념식.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종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념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일단 양념식은 어떤 뭐 will, can, should, may, must는 어떤 어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양념씨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면 조동사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조동사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동사를 도와주는 말, 하다시를 도와주는 말, 하다시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 제가 양념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한 하다시의 의미에 뭐 예를 들어서 go 같은 거 합시다. go 또는 뭐 be 뭐 이다 또는 뭐 있다 이런 뜻이죠. go 가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다가 뭐 will을 넣는다 해볼까요? will 뭐 여러 가지 양념식이 있지만 will 넣으면 will be 하면 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나 일 것이다. 뭐 문장 만들어 볼게요. He will be happy. 이렇게 하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 will be happy랑 he is happy랑 비교하면 그는 이거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 행복하다. 뭐 he was happy. 과거 시제라고 했죠. 그가 행복했었다 이런 뜻이죠. He was happy. 과거에 행복했었다. He is happy. 현재 행복하다인데 he will be happy. 자, is가 양념식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is가 be 동사니까 이번엔 be로 바뀌었어요. He will be happy.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는 간다 이런 거 he goes였죠. he goes. 또는 뭐 과거 시제 해볼까요? 그가 갔었다. go의 과거형은 went니까 did가 들어가면 went가 됩니다. 그가 갔었다. 과거 시제 he goes. 현재 시제 그가 간다 이건데, 근데 he will go 하면 갈 것이다고요. 양념식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 그러니까 여기에 will이 뿌려주는 양념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할 것이다로 바꿔주고, 또 can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와서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약간의 의미를 바꿔주는 거죠. 약간 뜻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양념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조동사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조동사들이 동사의 앞에 와서 그 다음에 동사의 뜻을 뭐 해준다? 도울조자라 했어요. 조력자란 말 알아요?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조력자니까 조동사는 동사 하다시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아까 얘기했죠. 또 비동사 am이나 is나 are가 사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얘들은 전부 다 조동사 뒤에는 원래 모습인 be로 바뀌어서 뭐 will be, can be, should b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이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달린다라는 말은 누가다? I가 run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들어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그는 달립니다 라는 말을 한다 해볼까요? 그가 달린다란 말은 누가? He가 뭐 한다? Runs 한다.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는 거죠. 그가 달립니다. He run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뜻을 조금 바꿔서 내가 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다 양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다시 앞에 run을 쓰기 전에 여기다가 양념실을 넣어서 I can run 하면 내가 달릴 수 있다. 문장의 종류가 여기에 있는 I run, he runs는 종류는 똑같아요. 다 하다시인데 다만 여긴 do가 들어있는 거고 여긴 does가 들어있는 거고 둘다 하다시 들어있는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근데 얘는 세 번째 방법인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와서 의미가 약간 달라졌죠. 뭐뭐 할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가 달린다는 말은 he run 하면 안 되고 얘들아 이러면 안 돼. he runs 해야 돼 이랬었죠. 근데 여기다가 달릴 수 있다라고 양념시를 집어넣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He can run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묻는 말을 만들 때뭐너뭐할수 있니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할 거니 이런 거할때 조동사가 앞으로 누가라는 질문 앞으로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양념식 안 들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배가 고픕니다라는 말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She is hungry. 비동사 첫 번째 유형인 비동사 들어 있는 문장이죠?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배고프다라는 말은 She is hu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녀가 배가 고픕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잠시만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녀가 배가 고프니 하고 싶으면 Is she hungry?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있던 이 녀석이 S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Is s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게 되었죠. 자, 근데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녀가 배가 고플지도 몰라 라는 말.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몰라 라는 말은 여러분이 먼저
자,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건 뭐 하는 말이에요? 추측하는 말이죠. 추측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may를 쓰는 거죠. 양념식 may를 써서. 그래서 she ma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원래 모습. She may be 아이고야 hungry 이렇게 하면 she is hungry는 그냥 누가 어떻다 누가다였는데 양념식 넣으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배가 고프다는데 얘가 붙으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란 뜻으로 뜻이 약간 바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가요? 자, 지금 she may be hungry를 뭐 하는 말 만들어놨다. 묻는 말로 바꿔놨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먼저 추측해볼까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답들 하셨나요? 그렇죠. 바로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May she be hungry. 이렇게 하면 May she be hungry? 하면 그녀가 배가 고플지도 모릅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건 양념식 안 들어갔죠.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he가 make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does 들어가야죠. he makes pitcher 하면 그가 피자를 만듭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그가 피자를 만듭니까 하고 싶으면 이게 하다시고 does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es he make pitch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es he make pitc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자, 이두 문장은 첫두번자두 번째 방법대로 만든 거죠. 두 번째 하다시를 넣어서 뭐뭐 한다와 뭐뭐 하니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뜻을 조금 바꿔서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피자를 아이고야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제 양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he can make Pitcher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뭐 he니까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고요.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양념치 뒤에 원래 모습대로 he can make pitcher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묻는 말 만들기네요. 그가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Can he make pitcher 이렇게 물어보는 말. 여기서 이 녀석이 he can make 하면 만들 수 있던데 can he mak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자, 그래서 이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는데 이게 부정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인 be 동사에도 she is happy에 she isn't happy, she is not happy 하면 부정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 만드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그녀가 화났었다고 그녀가 화내지 않아야만 한다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녀가 화났었다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She is angry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is의 과거형 She was angry 하면 그녀가 화를 냈었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녀가 화를 내지 않아야만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할 때 쓰는 건 바로 뭐겠어요? should not이고 should not도 줄여서 익혀두세요. should not 줄이면 shouldn't가 됩니다. shouldn't 그러면 그녀가 화내지 말아야만 한다는 얘기는 누가? she가 shouldn't. 자, 선생님 지금 틀린 거 쓰고 있는 거 알죠? 자, 하다시 아 뭐야 양념시 뒤에 하다시 노라고 했는데 angry는 화난이라는 어떤 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뭐가 필요하다? be 동사가 필요한데 조동사 뒤에 양념시 뒤에는 여기에 이 녀석은 원래 모습대로 was든 is든 뭐 are든 am이든 were든 전부 다 원래 모습은 be죠. she shouldn't be angry. 왜냐면 화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요거 be 써야 되는 거 가끔씩 빼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 하다씨. 앵그리는 화내다가 아닙니다. 화난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씨를 어떻다 하다씨 만들어 줘야지 양념씨 뒤에 오겠죠. She should be angry. 화내지 말아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야만 돼 라는 거. 뭐뭐 해야만 해. 이번에는 뭐뭐 하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난 넣으면 되겠죠. not 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만 한다 할때 뭐가 보입니까? 하다라는 뜻이 보이죠. 하다. 자, 하다가 뭐였어요? 하다.
모든 무슨 씨의 대빵 쓰면 되겠죠. 모든 무슨 씨의 대빵, 모든 하다 씨의 대빵인 그 녀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넌 그거 해야만 돼 하고 싶으면 you should do it 하면 되겠죠. you should do it. 너 그거 해야만 돼. you should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should가 뭐뭐 하라고 충고할 때 쓰는 양념식이고요. 뒤에 하다란 뜻의 원래 모습대로 do를 넣으면 you should do. you should do 했듯이 이런 뜻이죠. 너는 해야만 한다. 자, 흔히 should의 뜻을 해야만 한다라고 익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냐면 you should. should가 해야만 한다니까 you should it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요. 양념식만 가지고 문장이 안 돼요. 양념식 뒤에 뭐가 있어야지? 하다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다란 뜻에 do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you should do it. 그거 해야만 돼. 라는 얘기고요. 다음, 너는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또 뭡니까?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쓸래요.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가, 너는 그거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o it이니까. 그쵸? 너는 해서는 안 된다는 뭐 하면 되겠다. You shouldn't, 아이고야, 한글이네. You shouldn't do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hould not의 줄임말 shouldn't죠. you shouldn't do i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양념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you should not believe. believe가 믿다니까 양념씨 뒤에 올수 있고 should not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으니까 믿지 마세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ould be real. 여기 be가 있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real은 어떤 씨입니다. real banana 한 뭐예요? real banana 하면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죠. 이건 진짜인, 사실인 이란 어떤 시예요? 그러니까 얘를 진짜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be가 필요하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b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뭐, it 뭐 여긴 they네요. they could be real 하면 그것들이 사실일 수가 있던데 could not be real. 또 could not도 줄였으면 couldn't 됩니다. 이렇게. couldn't be real 하면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일 수가 없다. 사실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요런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거 아까 한다고 했죠. 자, 이걸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to 부정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은 저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걸 to 부정사라고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자꾸 헷갈리더라? 부정문하고 얘를 뭐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문하고 to 부정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둘이는. 오케이. 그리고 얘를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왜 to 부정사라고 하는지. 자, 먼저 설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to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떤 to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두개 보여주고 있어요.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make picture.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두 가지 종류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I am going to 이걸 be going to라 하죠. be going to 뒤에 school이 왔기 때문에 얘는 이런 뜻이 된 거고 이 부분이 그런 뜻이 된 거죠. 알죠, 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I am going to 뒤에 make가 왔기 때문에 얘는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I'm going to school 하면 이거는 요게 이렇게 잘리겠죠? 왜냐하면 요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로? 학교로잖아요, 학교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o 뒤에 지금 하다시가 아닌 이름시 어떤 것이 와 있어요. 이름시는 어떤 것이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라는 것이 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가 된 거야. to 뒤에 어떤 것이 왔으니까 어떤 것에게로니까 어디로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to는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학교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툴을 보고 이제 중학교 때 또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전치사라고 배웁니다. 됐습니까? 전치사도 조금 설명하면 앞전자에 놓을 치자 말사자 쓰는 거예요.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야. 뭐 앞에 놓는 말? 명사 앞에 이름시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툴은 뒤에 이름시 명사 것이 왔으니까 어떤 것에게로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I'm going to make pizza 같은 게 이번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하다시 왔죠. 그러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요렇게 부릅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그러면 이 to는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는 전치사의 to가 아니다.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은 뭐 전에 한 적이 있을 텐데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지 가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 예정이다. P자를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엇을 피자 만들다였는데 to 붙여서 피자 만드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to는 전치사 to라고 요거 위에 거참 to라고 부르고 그다음 밑에 것을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to 부정사는 to 뒤에 이것처럼 그리고 to 뒤에 하다시가 있어야지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to 부정사 용어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학생들한테 to 부정사라고 하면 무엇을 하지 않았다, 않는다라는 부정문하고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오케이. 둘다 한자인데 다른 한자야. 부정문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말이지만, 부정사는 안일 부자의 뜻을 정할, 여기 정자인데 잘못 썼네요. 뜻을 정할 정자를 써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 의미, 아이고, 미안. 아, 참네 이거. 열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뜻을 정하지, 그러니까 의미가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뜻이 정해지는 의미의 덩어리다, 말의 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부정사 할때 부정사는 투부정 투뒤에 하다시 온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뜻이 다양하다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한 가지 뜻으로 아 이거는 무슨 뜻이야? 뭐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뭐 선생님 뭐냐 뭐 데스크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선생님 이게 책상이란 뜻이지 뭐 책상 공부하는 자리 뭐 이런 뜻이지 하면서 뭐 비슷한 뜻또한 가지 뜻이죠 한 가지 뜻을 알려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to go there를 들고 와갖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내가 한 가지 뜻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 가지 뜻을 말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쳐줘요. to go there는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뭐뭐 해서. 그러니까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하면 자, 요런 뜻으로 만약에 to go there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뭐 여기는 거기에 가는 것을 썼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래 to가 없을 때는 뭐였는데 요 to 없으면 거기 가다잖아요. 거기 가다. 그러니까 얘 없었을 to가 없을 때는 뭐였는데 하다시였는데 하다시 앞에 뭐 붙이니까 to 붙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그것 그래서 이름씨 명사가 되었답니다. 명사 이름씨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처럼 이름씨처럼 어떤 것 거기에 가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가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to go there가 거기에 가기 위하여란 뜻도 될수 있대요. 또 그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뜻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요. 이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어떤 시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디 가기로 했어? 어디 가기로 했는데 9시에 거기로 가기로 했어. 9시에 거기 가기로 했는데 이제 9시가 됐어. 그럼 얘들아 거기에 갈 시간이다.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됐다. 어떤 시간 됐다고? 9시는 어떤 시간이다?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뜻으로 쓰이면 어떤 시가 된 겁니다. 하다시가.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뭐 친구를 만나기 위한 시간. 뭐 친구랑 9시, 아니 9시 넘었나? 뭐 친구랑 뭐 4시에 만나기로 했어. 4시 되니까 엄마. 친구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거기에 갈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4시는 어떤 시간? 거기에 갈 시간, 친구 만날 시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기에 가서란 뜻도 됩니다. 뭐 나는 뭐, 나는 신난다. 막 친구가, 아, 나 신나. 나 신나. 왜 신나? 그랬더니, 거기 가서 신나. 뭐, 얘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기로 했나 봐요. 그쵸? 뭐 재밌는 데 가기로 했나 봐요. To go there 해서 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왜 거기에 가기 위하여. 왜 이렇게 신났니? 거기에 가서 신났어.
자, 그럼 좀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이제 문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문장 예문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이라고밖에 알려줄 수가 없고, 저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바로 문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이네 가지 뜻 중에 한 가지 뜻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안 정해진 말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to go there가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자, 그럼 밑에 문장들 보겠습니다. 아래 문장들 우리말로 바꿔보고, 그다음 밑줄친 부분을 대답을 듣기 위한 의문문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 네 문장 나왔네요. 자, I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한다는 말 뒤에 어울리는 거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는 말이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해.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해.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원한다.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나 I want it이나 구조는 똑같단 말이야. 전부 다 요거나 요거나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라고 물으면 되겠죠. 뭘 원해? To go there 하는 것. 그래서 하다시가 이름시 명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다시가 이 자리에 온 to go there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What do you want? I want to go there.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인 거예요. Who에 대한 대답도 그렇고요.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도 이름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I get up early. 내가 뭐 한다? 일찍 일어난다 그러죠. 나 일찍 일어난다. To go there. 자, 난 일찍 일어난다 뒤에 온 to go there는 뭐가 좋겠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 이래도 되고요. 뭐뭐 하려고 거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난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난 거기 가려고, 난 거기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요? 얘 뭐에 대한 대답? Why do you get up early? 왜 일찍 일어나냐고 묻겠죠. Why do you get up early? 그랬더니 I get up early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거를 부사 또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녀석은 하다시가 이름시 된 거고 겉된 거고요. 거기에 가는 것된 거고요. 얘는 왜라는 질문이니까 어찌시가 된 거예요. 어찌 일찍 일어났으면 도대체 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어쩐 일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거기 가려고. 됐습니까? 어찌시. 그다음 It's time to go there 하고 있습니다. It's time. 시간 됐대. 어떤 시간? 거기에 갈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여기에 이런 거 넣으면 더 좋겠네. 그쵸? 학원 왔다가. 그쵸? It's time to go home. 어떤 시간 됐다고? 집에 갈 시간. 그래서 하다시가 이번엔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고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얘기한 적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서 꾸며줍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주면, 뭐, 그것이라고 원래는 안 하죠. 원래는 그것이란 뜻이긴 하지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시간이다. 그것은이라고 하진 않죠. 시간이다 했는데 시간은 시간인데 여기다 넣어야 돼. 이 뜻을 거기에 갈 또는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항상 앞에서 꾸며줍니다. 어떤 시간 거기 갈 시간. 근데 영어는 길어지니까 뒤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다 그래놓고 어떤 시간인데라고 물어보는 걸 뒤로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시간 거기에 갈 시간. 그다음 다음 문장 I'm happy. 내가 어떻답니까? 내가 행복하다네요. 그렇죠? 왜? 왜 행복한데? To go there 뭐뭐 해서죠. 거기에 가게 되어서 행복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고요. 비동사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Why are you happy? 이렇게 묻겠죠. 야, 왜 그렇게 뭐 행복한? 왜 그렇게 즐거운데? 그랬더니, Why are you happy? I'm happy. 왜? To go there 해서. 그래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It's time to watch Star Wars. 그래서 watch Star Wars는 Star Wars를 보단데 to 붙여서 뭐뭐 뭐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중에서 보기 위한 시간이다, 볼 시간이다, Star Wars 볼 시간이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 grab some popcorn. 팝콘 좀 준비하세요. 잡아보세요. Turn on the TV. TV 켜. 팝콘 준비해. TV 켜. 왜? It's time to watch Star Wars니까. Star Wars 볼 시간이니까. Boom, zap, zoom, pew, shoo, shoo,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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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Two starships are shooting. 막 쏘고 있어. 쏘는 중이다라 그랬어. 쏘는 중이다. 어떤 시 됐으니까 쏘다가 쏘는 중인
어떤 쏘는 중인, 어떤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어떤을 어떻다, 쏘는 중이다. 걔들 막 쏘고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each other를 향해서. 그래서 it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it은 뭐 대신 왔냐? 오, 이거 that처럼 앞 문장 전체에 대신 왔어요. 그래서 두 우주 비행선이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문장 전체 대신 온 거예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That 원래는 that을 넣어줘야 됩니다. That 겉만두는 that을 넣어줘야 되겠죠.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있습니까? 이거 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이 문장 엄청 길어질 뻔했어.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할 뻔했습니다. 서로 쏘는 게 엄청 시끄러워. But 나왔어. But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you should not believe 넌 믿어서 안 돼. 자 여기에 this를 못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sounds가 복수형 여럿이죠. 그러면 this 뒤에는 단수가 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가 왔으니까 this 말고 이거 말 이것들이라는 의미의 these를 꼭 써줘야 돼요. these 뒤에는 여럿, this 뒤엔 하나. But these sounds are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더냐? 대시 생겼어요. 대. 아유 뭐 복잡하다. 좀 지울게요. 여기에 대시 생겼댔는데요. 그 대시 뭐 하는 대시다? 이번엔 겉 만드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입니다. 이게 완벽한 문장입니까? 볼까요? 이 소리들이 진짜 다죠? 완벽한 문장이네. These sounds are real. 이 소리들이 진짜 다인데 대시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 그것을 아마 오 이거 여기서부터 that 때문에 these sounds are real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믿지 마세요. You should not believe it. But you should not believe it.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뭐 these sounds are real이라는 것을 믿으면 안 돼. 그다음 because 해놓은 이유는 접속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because가 없었으면 because 없다 치세요. There is no sound in space는 우주에는 소리가 없다인데 얘 때문에 우주에는 소리 다짜 떼버린다 했죠. 이런 게 있으면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란 말이죠.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내가 왜이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고 믿어야 돼?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ving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했죠. 여기서는 뭐뭐 하고 있는이죠. 움직이다였는데 move는 움직이다였는데 움직이다 공기입니까? 움직이는 중인 공기입니까? 움직이는 공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됐을 때는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고 그러고요. 뭐 중학교 선생님들은 쓸데없이 현재 분사라고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다시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일 땐 현재 분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동명사라 그런데요. 동사가 명사 됐다. 하다시가 이름시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죠. 움직이는 것 공기가 아니고 움직이는 공기. 어떤 공기? 움직이는 공기가 암만 길어봤자 공기 셀수 없으니까 이시니까 여기 S 붙었다 했죠. 더즈 들어가 있다 했죠. 그것이 소리를 만든다 이 말이죠. Moving air, it makes sound. But 그러나 there is no air. 또 나왔죠. 그러나 공기가 없어요. 어디에는? In space.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특히 조심해야 될거 이것도 좀 해놓는 게 좋겠네요. There is라는 표현.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라 하죠. 복수형 말고 여럿 말고 하나가 와서 원래 뭐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no가 다 붙었기 때문에 다 없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ound 소리가 없다. There is nowhere 공기가 없다. 그다음 that도 중요하다 했죠. That means 해석하면 저것이 의미한다. Space is very quiet.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 여기도 되시죠? 완벽한 문장이네. 그렇죠?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인데 that 붙여서 that means 저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that 또 생략됐어요. 완벽한 문장을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를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
만들었고 means 뒤에 붙여서 저것은 space is very quiet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것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은 이것도 문장 잡아온 대신에요. 뭐 잡아왔다? 요거 잡아왔어요. 그래서 뭐 요거 다 글자 써있는 대로 해석하면 저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지만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우주에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니고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가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tha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space is very quiet. So 앞에 원인이죠. 그래서 우주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sounds in Star Wars, Star Wars 속에 나오는 소리들은 그것들은 could not be real, 사실일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까? Next time when you watch Star Wars, 다음번에 네가 스타워즈를 보게 됐을 때 TV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든 거죠. 이것만 하면 무엇 TV인데 on TV 하니까 어디에서 TV에서 스타워즈를 보게 됐을 때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줄이세요. 됐습니까?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알 겁니다. 단어 하면서 뭐 단어를 이런 식으로 그림과 연결시키는 거고 보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시각화,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쉿, 콰이엇, 어떤 시죠? 콰이엇, 어떤 조용한. 그러니까 얘를 뭐 조용하다 하려면 앞에 비를 붙여주는데 여기에 콰이엇 보면 is가 여기 보이죠? Space is very quiet. 그래서 조용한인데 얘랑 붙이니까 조용하다고 뭐 사이에 very 넣어서 매우 조용하다를 만들었네요. Space is very quiet. Okay,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보세요. What is the main idea? 저 main idea는 뭐 주된 생각, 주제죠. 주제 찾기. There is no sound in space. 그래서 뭐가 없다, 소리가 없다, 우주에는 There is no war in space. 우주에는 전쟁이 없다. 아니죠. 됐습니까? What makes sound? 무엇이 만듭니까? 소리를 moving air make 이 자리에다가 요거 그대로 놓으면 아까 나왔던 문장이네요. moving air makes sound. 됐습니까? moving spaceship. 움직이는 우주선이 만듭니까? 아니죠. 여기는 어가 있는 이유는 우주선은 하나 둘셀 수가 있죠. 여기에 어가 없는 이유는 공기는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why is there no sound? 그러니까 왜 없니 말이죠. 공기 소리가 없니 in space. 없는 이유죠. Why is there no sound? 소리가 왜 없습니까? in space 우주에는. 그래서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because there is no water in space 물이 없기 때문은 아니죠. moving air makes sound. 근데 moving water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딱딱한 고체도 사실은 뭐 만들 수 있고 과학 선생님 과학도 좀 가르쳤었기 때문에 과학 얘기 나오니까 설명을 막 하고 싶어지는데 네, 좀 참겠습니다. In this story 이 이야기 속에서 loud sounds 시끄러운 소리들 어디에 나오는 in Star Wars에 나오는 loud sounds는 could not be real 뭐일 수가 없다 사실일 수가 없다 왜 누가 뭐 해주는데 moving 누가 에어가 뭐 해주는데 makes sounds 해도 되고요 소리 만들었는데 but 있다 없다 에어가 있다 없다 없죠 but there is no air 어디에 in space에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could not be real이죠. 그래서 next time when you watch Star Wars on TV, what should you do?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얘는 채널을 바꾸는 거고요. 볼륨을 다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폰 써라? 아니죠. Where are earphone? 아, where are earphones? 아니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리딩 보디 3니까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설명 시간 조금 깁니다. 뭐 길면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